이 중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발음해도 지장이 없어요.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문제 없어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통. 아,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데 한국어 표기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셔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알파벳 A 발음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nd 차이가 들리시죠? Sand, send, sand, send. Gas. 이걸 가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 Gas. 그리고 아빠, dad. daddy가 아니죠? dad. 생각해 보니까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실 겁니다. 포인트 1. 입을 좌우로, 상하로 다 넓힌다. 다 넓힌 다음에 에로 끝나지 말고 에아로 끝낸다. 그게 알파벳 E와의 차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right? 에아라고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and 에아. and 근데 입 모양은 어떻게? 앞에 보시고 입 모양을 크게 웃어주세요. 더 크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그치, 여기까지. 요이 모양. 에아. 에아 에아. 에아 에아. 에아 그죠? 이 뿌리가 부들부들부들 지금 떨리고 계세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에아. 에아 에아. 에아. 에아 에아 자, 그러면 샌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sand. sand sand. sand 그죠? 응용이니까 쉽죠? sand. sand sand. sand sand. sand 남자. 영어로 뭐죠? man man 근데요, 그쵸? man이 있고 men이 있죠. 그럼 man이 남자 한 명이에요, 그쵸? 어떻게? man man인데, man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된 반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가 여러분들 보여지게 됩니다. man이 a니까 우리 man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함께 연습할 발음은요, j 발음 그리고 G 발음인데요. 한글 지읒 발음으로 우리가 그냥 표기하고 그냥 지읒 발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배웠던 발음이에요. 지읒까지는 절대 같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도 딱 익혀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J와 G 발음, 그럼 우리나라 말 지읒 발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job, job, jazz, jazz, juice, 주스 혹은 주스, 그렇죠? 어떤가요? 느낌이 뭔가 딱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냥 지읒 이렇게 잡 이렇게 내버리면 소리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를 내면 좀더 잘한다고 소문이 날까? 그냥 내가 그냥 잡할게 아니라 내가 이리 줘 강력하게 뭔가를 원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리 내놔 이리 줘 하는 느낌으로 입을 쭉 내미시면서 그이 소리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즈가 아니라 즈. 요게 바로 J 발음의 포인트입니다. Jam. 느끼하죠? 그 느끼한 기분 그대로 살리셔서 이리 줘. Jam. Jam. 될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연습할 발음은 알파벳 J 발음 그리고 G 발음인데요. 빵에 바르는 거 잼할 게 아니라 어떻게? Jam. Jam. 아주 좋아요.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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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재즈, 음악 얘기 나온 김에 재즈, 우리나라 말로 재즈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재즈라고 표기를 하기도 중간이죠, 중간. 어떻게? Jazz. 그치? Jazz. Jazz. 앞에는 J 발음, 뒤에는 Z 발음이니까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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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쟤. 소동작가 이제 Jazz까지 한번 더. Jazz. 그리고 마지막 주스. 주스. 그렇지, 그렇지. 주스. Juice.